자, 은단이 여러분, 안녕. 네. 오늘은 또 제가 집에서, 뭔가 오랜만에 집에 온 김에 옛날 그 사진첩들을 좀 꺼내서 여러분께 그동안 좀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고, 저도 좀 약간 추억여행을 오랜만에 한번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 야, 근데 사진이 아직 엄청 많아서, 여기 이렇게, 있어. 네. 여기에 이렇게 옛날 앨범들 이렇게 막 연도별로 아빠가 진짜 이거 진짜 옛날 앨범들이에요. 아빠가 다 정리를 해 놓으신 건데 옛날에 정리해 놨던 것들이라. 그러면은 제가 태어났던 해 86년 것도 하나 보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그리고 요게 그다음 좀 최근인 좀큰 다음인가? 요걸 한번 이렇게 봐야겠다. 여기 아직도 정리 안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 개만 이렇게 좀 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왓챠! 누나 이거 같이 보자. 같이 보자, 누나. 엄마! 엄마도 이거 좀 같이 볼래요? 어? 어디? 아빠는 어딨어? 아빠! 아빠도 이거 같이 볼까? 오랜만에 봤어. 그렇지. 엄마 어디야? 여기 앉으시오. 이건 누나 아니야? 누나야. 오. 누나 귀여웠다. 귀엽고 예쁜 어린이면 누나야. 이런 모습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누나랑 이건 몇살 때야? 두어 살 됐으니까 이게 두어 살 때라? 9세. 난왜 여자 수영복 입힌 거야? 누나 이거 누나 거지? 누나 거지. 누구야 이거? 이혁재. 이게 나야? 나 아니야? 나 이소라네. 누나네. 이소라. 딸을 못 알아보다니. 이소라. 나이 시계 아직 기억나. 아 옆에 돌리는 거. 어, 빨간 거. 맞아. 이 카페트도 기억나는데? 나도. 이 TV랑 그래. 이거 이렇게 돌리는 TV. 귀요미네. 귀요미. 뭐 애기니까. 내가 더 귀엽다 근데 이거는. 근데 약간 진짜 이때 뭔가 멍청. 아 왜? 약간 이때 뭔가 되게 뭔가 애가 좀 그렇지. 살짝. 뭘 살짝이? 뭔가 어디 엄청 귀엽잖아. 애기가 똘똘하게 생겼잖아. 아니 그 쪼그라 있어. 그거 따로 있었는데. 이거 우리 앨범 너무 오래됐어 아빠.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다 떨어졌어. 니네들 태어났을 때 여기에 그때니까. 들어있던 거야 이거. 아 그래? 다시 한번 요즘 거 맞네 여기 들어있던 거네. 수봉공원이야 인천. 너 5.5개월이다. 나는 22개월이고. 이혁재가 인천에서 태어났으니까. 5개월 때? 그러네. 5.5개월. 그래서 아직 인천에 있을 땐, 살 땐가? 인천에 한 1년 살았으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혁재 한살때 인천 살았지. 누난 걷고 다니고 나는 안겨서 다니는. 이거 안 돼. 꽃이 안 돼. 이거 봐. 이거 난 이 사진 아직 기억나. 뭐야? 이거 누나랑 나랑 똑같이 사던 거 대자로. 정리를 좀잘한거 같으니? 베개에다가도 아빠가 종이로 써서 이렇게 해놨어. 어, 어. 이렇게. 둘다 대자로 잡아. 여기다. 행주산성. 오 귀요미. 까까머리네. 귀요미. 10개월. 이렇게? 나 10개월 때. 난 27. 이걸 찍어야 돼, 10개월이라고. 어, 멋쟁이였는데, 둘 다? 아, 멋쟁이였어. 아빠랑 엄마랑? 그 당시 멋쟁이들끼리 아빠? 만나서. 아빠가 엄마 멋쟁이야. 엄청 모델 같다. 이거 그러니까, 엄마 엄청 모델 같아, 이거. 모델 같아, 아니야. 엄청. 멋쟁이일 수가 없어. 그냥 최소한 보통은 됐어. 엄마는 이제 원래 처녀 때부터 우아하기도 했지. 아이. 아빠랑 엄마가 약간. 첫째 돌이래. 나 첫째 때라고? 아 돌잔치 한 거야? 돌 잔치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 아마 초대했을 걸. 대통령배 쟁탈 국제 축구 대회 결승. 오 이런 것도 갔어? 아니 엄청 우리 안고 엄청 다녔네 엄마 아빠가. 뭐 타고? 차 가지고? 아 차 안 가지고 다녔을 걸. 그때는 그냥.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오 귀엽네. 이런 거 잘 보여줘. 이렇게 이대로 컸으면 참. 뭐? 어, 잘 컸지.
여드름 컸으면 참 너무 예쁘는데? 청순하다. 아기가 청순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기 때는 그렇다. 청순하. 지금도 청순해. 이게 귀엽지 않아? 와 이거 누나 나 진짜 이때부터 약간 바가지 머리였네. 여기 봐봐. 또 없어. 바가지 머리. 여기 서부단독 살 때. 머리가 많이 있을 걸. 노란 상자 안에? 공연한 머리. 누나가 공연했고 나는 그냥 관람하고. 왜 이렇게 표정이 되게 기죽어 있네. 그러니까 너 애가 누나가 날 엄청 기죽였네. 그냥 기분 표정이 그래. 밝지가 않아. 맑았어. 해맑았어. 와 능공역이다. 능공역 리사. 추억의 능공역. 능공역이야. 능공역으로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거 옛날 거 해, 저 거기다가 좀 보내달라 그랬어. 능공역에서. 이거 진짜 기차 이거 완전 여러분 이거 막 녹슨 거 아니야?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기차들 아니야 이제 이런 거는? 88년 11월. 그렇지. 교과서 이제 박물관에서 보는 기차들이지. 약간 비둘기호 누나 되게 싫어했다. 뽀뽀하는 거 남자애가 뽀뽀하는데 누나 표정 봐. 그러니까 함부로 내 볼 얼굴 내줄 수 없다. 나 어딨어 나. 역시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구나 사람. 누나야. 다 여기 다 나야. 이것도 나야. 재롱잔치. 다 나야. 얘도 나. 난 뭐 소라 혁재. 혁재죠? 없어? 나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 있잖아 이거. 아니야. 아들도 못 알아. 아들을 못 알아. 여기 있네요. 또 쫄아. 뭐 하는 거야? 몰라. 뒤에서 그냥 가. 확인 새롭나 봐. 이거 이혁재 여기 있다. 혁재 여기 있다. 즐기지 못하고 여기도 있어. 되게 얼어 있다 나는. 재밌다. 야. 오랜만에 보니까. 그지? 강설 유치원이다. 니네 거야. 여기다. 나 어디 있어? 거기 있잖아 이제. 여기다. 잘 생겼잖아. 엄청 잘 생겼다니까. 원숭이. 원숭이야. 약간 살짝. 이때부터는 내가 좀 끼가 이제 좀 있을 때였는데. 아 이제 밝아? 표정이 좀 웃어? 왜냐면 나 이때 자기자랑 때도 막 뭐 하고 했어. 탈춤 추고 막 그랬어. 맞아. 자연농원 어디? 자연농원이네. 지금은 와 여러분 진짜 자연농원 모르시죠? 에버랜드. 우리 집 근처인데 이제. 여기가 바로 자연농원. 누나 표정 뭐야? 재밌어 가지고. 푸른 아이들. 아 이거 용인 자연농원. 자연농원 처음. 오. 이거 뭐지 스텔라? 스텔라다. 아주 엄청 타고 다녔어. 스텔라가 차가 커서. 맞아. 우리 약간 좀 패셔니스타 같은데? 허리에다 속 올리는 거예요. 이거 봐, 우리 옷을 좀 잘 입었네. 아우 엄마가 참 센스 있게 했지. 이거 기억난다. 집에서 누나 생일 파티 했던 거. 아빠랑 엄마 앞에서 누나랑 나랑 이렇게 춤추고 놀았던 거. 기억표사라네. 2부의 경고였을걸? 맞아 2부의 경고. 누나가 처음에 내복 입고 이거를 생일 파티 했는데 이거 보여주겠다고 누나랑 나랑 옷 갈아입고 온 거야. 내 생일인데 내가 공연을. 그럼 나 춤 처음 췄을 때 나갔다. 아 그래? 95년 내가 이끌어 준 거구만. 거기서 이제 끼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 왜냐면 누나가 못했어. 아니 누나가 이때부터 친구랑 그 막 춤추는 거 보고 나도 따라 춘 게 이제 95년도야 이때가. 기억력들도 좋군. 누구야 하나 기억도 안 나네. 저거 기억 안 나요? 나랑 약간 동굴? 어디 둥굴 들어간 거 아니야? 응답하라 막 일부 너무 구린 그런 거 사진이다. 야, 진짜 너무 촌스러워. 진짜 촌스러운 옛날 사진이다. 이 몇 년도야 이거? 6학년 아니야 누나? 6학년일 것 같아. 머리 반반인 거 보니까. 그리고 SRD 공연하는 6학년 때 용산 그 180부대에서 공연하던. 일산 호수공원에서 또 무슨 공연에 무슨 초청받아서 공연 갔던 거. 외국인들한테 사인해주고 했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맞아. 이때 처음
사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이 사인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졸업 앨범. 초등학교 졸업을 나 능곡초등학교 기억나지나? 덕양 향의 성토의 권율 정신은 경희의 능곡학교 우리의 기사 행주지만 조약돌 승리였듯이. 자, 6학년 6반이었습니다 제가. 전명기 선생님 맞아요. 여기 나 요게 저고요. 끝에 요거 여기 제가 있습니다. 여기 SRD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댄스 그룹 이렇게 SRD 사진. SRD 뜻은 알아? 사람들이? 알지. 와, 팬들은 알지 이제. 완전 구린 거. 어. 동랩 댄스. 중학교 때? 나 3학년. 자. 이 중학교 졸업 앨범 사진은 한 번도 인터넷에 공개된 적 없는 사진일 텐데. 진짜? 어. 중학교 거는. 이거 처음. 초등학교 거는 나갔었는데 중학교 건 처음 나가. 자, 이렇게. 처음 공개하는 사진? 어. 이거. 여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6반인가에 김준수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김준수 진짜 똑같아. 계속 너 똑같아. 어. 항상 똑같아. 항상 머리. 시옷자 머리. 여기에도 이렇게. 기쁨, 큰 사랑, 대축제 이런 것도 했어. 엄마랑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줘? 롯데월드에서 처음 공연했던 것 같아. 처음 봤어. 진짜? 전혀 몰랐는데? 롯데월드 가서 됐어? 응. 우리 공연 많이 했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상장 받았었어. 완전 종횡무진? 그래? 이거 너야? 어. 이거 뭐 왜? 뭐 편집반이었어? 그랬나? 졸업앨범? 아니, 임원이어서 아마 여기 뭐 임원들을 한 거야? 어. 그래도 좀 머리 입에 있어. 나는 두발 그거 그 자유와 깍치고 다니. 아, 그래도 임원이라도 중학교 때부터 나는 준비했으니까. 연습생은 딱 아니었잖아. 연습생이었지. 연습생 중1 때. SN. 어. 중1 때. 어. 중1 때 들어갔지. 연습생. 자, 우리 은단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어린 시절들을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예쁜 사진들 모아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가족 사진 좀 더 찍으러. 귀찮게 할 건가요? 이제 우리 새로운 사진들 계속 찍어야 돼. 가족 사진. 그럼 내 채널 계속 해줘. 그럴 그 정도로 할 거면. 나 그냥. 자꾸 귀찮게 나오게 할 거면. 자, 코너 이제. 속의 코너처럼. 안녕. 안녕. 귀찮게 하지 마. You were friends,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 thinking that you've only felt this way for me. You always tell me I'm the only one you wanna be with, so why can't I believe it?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y mind starts to imagine things that never happened. I start to believe that you